이번에는 다야 네가 잘못했어. 어머니. 그리고 다야 너. 내가 아무리 미스조한테 미스조 미스조 한다고 너까지 미스조한테 미스조 거리니? 미스조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미스조 뒤에다가 언니자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. 그렇잖아도 내가 네 둘 불러다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얘기 좀 해야 되겠다.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. 우리 집안의 평화와 집안의 품격을 생각해서 이제라도 내가 우리 집안의 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어. 나도 서방님이니 도련님이니 아가씨니 하는 그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도 안 되는 호칭 그런 거 정말로 싫어하고 허례허식 같은 것도 정말로 싫어하는데 안 되겠어. 이러다가 진짜로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 되겠어. 큰애하고 작은애 니네 둘이 아무리 동갑이라고 하지만 내가 니네 둘 생일을 보니까 큰애 생일은 3월, 다야 니 생일은 11월.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야는 큰애한테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호칭 부르고 윗사람으로서 깍듯하게 대해. 동갑이라고 억울해하지 말고. 그리고 큰애 너는 다야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윗사람으로서 아량으로 좀 감싸고. 알았어? 네, 엄니. 아우, 둘 다 그만 나가봐. 네. 어머니.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? 뭘 말이냐? 어머? 너 그 눈빛이 지금 그게 뭐야? 어머니 기분 내키신 대로 왔다 갔다. 형님 편 들었다가 제 편 들었다가 칸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. 어머님 이러시는 거 저 너무 헷갈리고 힘들어요. 뭐? 그 칸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? 어머니 그냥 앞으로 쭉 형님 편만 드세요. 형님이랑 잘 살아보시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 뭐 뒤통수 맞았네 어쨌네 저 찾지 좀 마세요. 쟤 미쳤나 봐. 쟤 왜 저래? 아니 호신이 안 그러는데 어머 쟤 누구 닮아서 저렇게 씨알 맞은 거야? 어머.